일본 내 은행 간 이체 결제 시스템이 장애 발생 만 이틀 만에 복구돼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정상화됐습니다. 은행 이체 시스템은 지난 10일 아침부터 장애를 일으켜 중앙과 지방은행 등 11개 금융사에서 서비스가 중단돼 506만 건의 이체 거래가 차질을 빚었습니다. 일본은 해당 시스템을 1973년부터 가동했으며 장애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차질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